안녕하십니까. 네,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네, MC 박종진입니다. 네, 오늘은 좀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네, 뭐 국군의 날인데 뭐 사열을 하니 안 하니 해서 뭐 또 싸이와 또 연예인들이 또 거기서 행사를 하니 안 하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요. 또 심재철 의원 또 재정 경제부에 자료를 유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또 논란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뒤숭숭한 게 지금의 시국인데요. 저희 그 주간 박종진에서는 정론지답게 좀 중간에서 네, 여야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내대변인 이양수 네, 자유한국당 의원을 찾았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은 네, 굉장히 올곧은 그런 의원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초선 국회의원 대표 간사를 맡고 있고요. 농림수산위원회 지금 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뭐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예, 이양수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좀? 요즘에 역시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데, 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자유한국당과 뭐,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이나 뭐, 어떤 야당의 통합, 그죠? 보수의 통합을, 관심이 요즘에 뜨겁잖아요? 네. 그리고 또 심재철 의원, 같은 네. 당이지만, 네. 이것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 심재철 의원이 또 지금, 엄청나게 또 공격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옛날에 야동 공급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야기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뭔가 본질이 흐려지는 듯한. 네. 네. 청와대의 그 여러 가지 자금들이 어떻게 잘못 쓰여졌느냐. 여기도 똑같다.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가 네. 지금 굉장히 역공격을 당한 듯한 느낌. 네. 네. 그런 약간 느낌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좀 객관적으로 네. 밝혀주시고 네. 그 다음에 또 관심사가 어떤 걸까요? 남북 군사회담. 네. 예, 뭐 신원식 장군이 군인들이요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예,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뇌를 다 뺏기고 손, 발, 팔까지 다 뺏기는 상황 아니냐. 네. 그거 내 인터뷰 보니까 좀 이게 정말 그 맞는 이야기면 정말 완전히. 잘못돼가고 있구나 네. 나라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디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이제 당의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네. 그거에 대한 우리 당이나 국회 우리 입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다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네. 뭐 딱히 순서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중요한 사안들이고요. 어쨌든 지금 심재철 의원 얘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네. 이 일의 성격은 사실 심재철 의원의 뭐 개인적인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진실을 덮기 위한 하나의 술책인 거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그 자료가 청와대를 힘들게 하는 자료일 수 있다고 해서 네. 국가기관인 기재부가 국가기관인 검찰에 고발을 해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국가기관을 압수수색했죠. 입법기관을 국회의원은.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 그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행정부에서 시도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잘못된 일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과거에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로 덮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잘못 썼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그, 네.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밤 11시 이후에는 업무 추진비 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썼고 술집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없습니다. 무슨 네. 땡땡 텍사스 바 이런 데서 술 먹고 가라오케 뭐 이런 데서 네. 나왔다 그런데 그런데서 쓰면 안 돼요. 업무 추진비. 쓰지 말아야 될 때 썼어요. 휴일이나 공휴일 이럴 때 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청와대는 항변을 했어요. 그 사우나비, 그 고생한 경찰관들의 사우나비다 뭐 이렇게 했지만 사우나는 업무 추진비를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심야나 휴일이나 그리고 유흥주점이나 그다음에 사우나 같은 이용 이미용업 같은 데는 쓰지 말라고 말하고 했던 업무 준비를 왜 썼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자료 질문을 하려고 자료 확보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청와대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네. 식으로 이건 어떻습니다. 근데 아,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죠. 청와대 설명이 맞으면 어 이건 청와대 설명이 맞네. 하지만 청와대 설명이 부족하면 아 이건 청와대가 잘못한 거네. 이렇게 합법 저 정상적으로 얘기가 진행되면 되는 건데 네. 그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피감 기관인 기재위가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을 입법기관을 고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청와대의 기재부와 검찰과 법원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 청와대가 쓴 업무 추진비가 흘러나갔으니 얼마나 큰일 났냐. 이거 빨리 막자. 해서 이 국가기관들이 행정부가 이 정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라고 이제 했는데 불법적이냐? 아니에요. 민주당 뭐 대변인의 논평이라든지 뭐 청와대 주장을 보면 아주 복잡한 단계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다고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심재철 의원실에서 기자들 모아놓고 시연회 할 때 안 가본 사람들입니다. 심재철 의원실에서 기자들 다 모아놓고 네.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밝혀달라고 시연을 했어요. 클릭을 이제 그 재정정보원 홈페이지에 가서 메뉴를 늘리는 게 한 번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안내에서 들어가잖아요. 네. 차근차근 네 번 들어가요. 네. 그러다가 백스페이스를 한번 딱 누르면은 폴더가 탁 뜹니다. 네. 거기에 그 자료가 있는 거예요. 백스페이스는 누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왜 눌렀느냐? 그냥 실수로 눌렀더니. 예, 실수로 누른 거죠. 네.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눌러보는 거죠. 그걸 해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걸 해킹이라고 어떻게 보입니까? 네. 해킹은 의도를 갖고서 막 들어갔을 때. 해킹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예,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든지, 우회적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킹인 거고, 이분들은 기재부가 발행한 아이디를 가지고 재정정보원에 차근차근 들어갔다가 잘 안 되길래 백스페일 한번 눌렀는데 자료가 뜨는데 그게 비공개 자료인 거예요. 네. 청와대라든가 각 기관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에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동안 국회에서는 수도 없이 정부에다가 기관장 업무 추진비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래서 안 내놓은 자료인데 이걸 확보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운로드로 내려봤더니 11시 이후에 쓴 거 있어. 심야에 쓴 거 있어. 주점에서 쓴 거 있어. 휴일에 쓴 거 있어. 임의용어부에 관련돼서 쓴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해야죠. 예, 해야죠, 당연히. 그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거고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고 그걸 발부했고 제가 보기에 이거 행정부가 엄청난 큰일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 사실이 있어야지만 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고발도 범죄 사실이 있어야 고발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것은 지금 해킹도 아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실정법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입법기관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 현직 국회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정보 수집에 대한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에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네. 이제 해야 되겠죠. 만약에 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 때문에 뭐 기소를 낼 수도 있죠. 옛날에 노회찬 의원의 자, 그러면 경우나. 이건 이번에 백스페이스 누른 거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반 국민도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기재부가 부여한 아이디를 그렇죠. 부여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들어가야죠. 그 부여받은 사람이 국회의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법기관이니까 가능했기 때문에 네. 재정정보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까지 들어가서 당연히 네. 차례차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능하다. 예, 만약에 이게 절대 나가서는 안 되는 자료였다면 기재부의 재정정보원에서 막았어야죠. 백스페이스를 눌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놨었어야죠. 이제는 막아놨겠죠. 아직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직도. 왜냐하면 그게 프로그램 오류를 고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근데 법원에서는 또 이걸 또 영장, 그 뭐야, 압수수색 영장을 또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과 검찰과 기획재정부가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국회의원 손에, 야당 국회의원 손에 들어갔다.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이 청와대의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섰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초유의 일이죠. 네, 어쩌면 정보를 수집해서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네요. 영장까지 떨어지. 이게 정말 웃기는 선례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 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 정권에 불리한 자료를 입수했을 때 검찰 동원해서 압수수색 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뭐 심재철원한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해행위입니다. 아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닌가요? 피감기관이 정당한 국정감사 준비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고 이런 것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편 청와대편을 들어서 심재철 의원을 과거에 있었던 일까지 막 들춰내면서 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 이 국회에 대한 자해행위예요. 입장 바뀌어서 나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일 당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정말 독재국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심재철 의원의 옛날 뭐 국회의사당 안에서 뭐 야당 본거라든가 뭐 또 위원장 하면서 그 특별활동비라든가 이거 쓴 내용 막 지금 그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네 심재철 의원이 과거 또 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용 이런 거 또 자료 또 어떻게 얻어가지고 네 그것도 밝히고 이래가지고 심재철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헷갈려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사실 뭐 언론 용어로서는 물타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참 슬픈 얘기예요. 그게 이제 뭐 야동 얘기는 누가 이제 뭘 보내줬는데 동영상 보내줬는데 예, 뭐 이게 뭔가 하고 눌렀더니 딱 뜬 거를 이제 카메라에 잡힌 걸 가지고서 그걸 야동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야동 안 본 국회의원들 손 들라고 한 말 하시죠. 아니 네, 안 본 사람들 많은데 네. 예, 이거를 계속 뭐 본 게 아니고 온 거 온 자료가 뭔지 눌렀는데 그게 이제 그게 떴기 때문에 우연히 또 오해를 산 거고 의사당 안에서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문제를 갖다 이제 들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사건을 이제 좀 뒤집어서 어떤 국면 전환을 시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것은 뭐 그런 거대로 이제 그 뭐 나름대로의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심재철 의원이 정치적으로 다 이제 책임을 지는 네, 일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다시 막 끄집어 내 가지고 이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정말 순수하지 못하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국회가 제대로 바로 서고 삼권 분립이 잘 지켜지고 국회가 행정부를 잘 견제하기를 희망한다면 그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의 기본 네, 법치주의를 흔드는 내용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청와대에서는 어차피 허를 확 찔렸으니까요. 반응 딱 나온 게 청와대는 365일 24시간 일하는 데다. 어떻게 너희 국회의원들 몇 시간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먹혀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아니, 청와대는 뭐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곳이지. 저도 네. 뭐 청와대 출입기자 했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이 있는 사람 한다고 청와대 직원들도 저녁에 일찍들 퇴근하라 그랬는데 365일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일단 어기는 사람들인 거고요. 아, 경호진 사람들이나 또 특별히 네, 일하시는 둘째는 네. 365일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뭐 청와대가 깨어 있고 우리나라의 심장부나 다름없는데 좋은데 11시 이후에 술 먹는 것을 일한다라고 표현한 건 너무 과한 거죠. 네.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땡땡 텍사스바에서 꼭 만나야 됩니까? 24시간 커피숍 가서 만나면 되잖아요. 또 가라오케도 나오고 네. 거기 가서 굳이 마시고 무슨 포차도 나오고 네. 뭐 이런 네. 무슨 와인바도 나오고 왜 그런 데 가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게 있고 그게 국민 세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민 세금인 거죠. 세금으로 썼던 네. 자기 돈으로 써야죠. 네. 가라오케는 네. 그리고 추운데 고생한 경찰관들 사우나 보내는 거 좋아요. 네.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비 카드로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사비를 좀 낸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명목에
뭐 그런 돈으로 지불을 했어야 맞는 거지. 사용 목적은 훌륭하지만 이 사용할 수 있는 회계 처리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한 거니까 나는 청와대라면 그리고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 기관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내년부터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11시 이후에는 이런 데 가서 뭐 술 먹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지. 거기다 대고 항변을 계속하고 끝까지 잘했다고 우기는 거. 이게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법이 있고 그 안에 또 규정이라는 게 있고요. 네, 다 네. 룰이 있는데 그 룰에서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네. 작은 부분이지만 네. 일하는 사람 사우나 업무 추진비 카드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악법도 법이니까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끝나는 내용인데 이거를 문제 삼은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실 그 침소봉대 되고 있는 네. 그 내용 가지고서는 청와대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반성하고 좀 혼 좀 나고 이제 바로 잡으면 돼요. 그런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을 막겠다고 더 큰 잘못을 벌린 거죠. 국가기관이 검찰을 이용해서 지금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원실을 지금 네. 압수수색하고 이랬다는 것. 더 큰 잘못을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작은 문제가 굉장히 커져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 저 앵커께서도 청와대 출입기자 하셨잖아요. 네.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서 저 1차 밥 먹고 뭐 업무 협의하고 뭐 저 업무 추진비 카드 긁습니다. 그리고 11시 넘으면 그때부터는 개인 돈 쓰는 개인 돈 쓰잖아요. 네. 뭐 당신 한번 낼 때도 있고 내가 한번 낼 때도 있고 그걸 갖다 업무 추진비 카드로 써놓고 무슨 포차니 무슨 와인바니 무슨 땡땡 텍사스바니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 업무 추진비 제대로 썼는데 왜 잔말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회 경시 풍조일 뿐만 아니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죠. 네. 근데 술을 취해서 카드를 잘못 꺼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오히려. 훨씬 좋은 네. 답변입니다. 예, 그랬으니까. 너희들, 자유한국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너희들도 너무 깨끗한 척 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런 잘못하고 있다. 너무 깨끗한 척인데 허리를 확 찔린 거죠. 거꾸로 침수봉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여러 가지 않던. 근데 이게 전부 다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국민들이 업무 추진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걸 잘 조사해야 되는 임무를 또 입법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왔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의 어떤 개인의 여러 가지 공격을 다른 이유로 또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올바른 거냐? 본질이 좀 호도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정치가요, 부메랑 같아요. 네. 이런 말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제가 뭐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아마 내가 당대표 네,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거꾸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이게 탄핵. 부메랑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지금 네, 말한 대로 헌정사상 최초로 네. 국회의원이 얻은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면 이거 또 민주당이 다 앞으로는 당할 수 있다.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당할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를 행정부에 의한 국회에 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라고 같이 흥분해서 같이 좀 이렇게 행정부를 좀 나무라고 네. 그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심재철 의원더러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정말 국회의원을 바보로 만드는 제도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대통령 중심제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악이다라고 거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뽑아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개발도상국이나 그다음에 국민소득이 뭐 만 달러, 2만 달러, 이 저 뭐 5천 달러 이렇게 적을 때는 이 제도가 맞습니다. 그 아직 교육 수준이 낮고 아직 그 경제 규모가 작고 이럴 때는 개울물이잖아요. 네. 포크레인이 앞에서 물기를 내고 물을 쭉 물기를 내는 이런 개동국 상황에서는 대통령 집권제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한 3만 달러 정도 되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저 정치 의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다 국회의원급 이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다 네. 잘 알고 잘 판단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거대한 강물이 된 거예요. 도도한 강물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 앞에서 포크레인으로 뭐 파다가는 강물에 휩쓸리죠. 강물에 휩쓸려서 도라도 가시고 감옥에도 가시고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느냐. 이 도도한 강물 흐름 앞에서 내가 이 역사를 이끌고 가겠다라고 잘못 판단해서 그런 거거든요. 정치는 이렇게 그 도도한 강물을 잘 이렇게 방벽을 쌓아주는 제방을 쌓아주는 역할이 돼야 돼요. 국민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하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잘 방벽을 쌓고 제도를 정비하고 그 뭐 정책을 만들고 이러면서 그렇게 제방을 쌓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의원 내각제고 권력 분산형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식으로 돼야지만 이런 지금 폐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국회의원만 되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 하에서의 여당은요. 청와대 편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청와대가 잘해도 편 들고 못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못해도 편을 들어야 돼요. 왜냐면 공천권이 다음에 공천은 못 받으니까요. 네. 야당 의원은요. 청와대가 못할 때 질타하는 건 맞지만 청와대가 잘해도 발목을 잡아야 돼요. 네. 왜냐? 잘한다 해서 진짜 잘한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집권하면 자기 또 야당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의원은 무조건 발목 잘 잡는 의원을 잘한다고 그러고 여당 의원은 청와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기 전엔 저명한 앵커고 저명한 교수고 저명한 학자였는데 국회의원만 되면 다 바보가 돼요.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예요. 아... 훌륭한 국회의원을 갖기를 원한다면 네. 선진국형 국회를 갖기를 원한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 중심제를 빨리 권력 분산형이나 의원 내각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 지금 이양수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네. 야당에 가도 바보 되고요. 그럼요. 여당에 들어가도 바보 되네요. 그럼요. 국회의원 되면 바보가 된다. 예. 이야, 이거 기가 막혀. 그래서 빨리 대통령 중심제를 의원 내각제로 이제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그러네. 된다. 네. 일본, 영국 이렇게. 전 세계에서 네. 5만 달러, 1인당 GDP가 5만 달러 넘는 나라 중에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요. 미국 하나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우리가 계속 쫓아가는 미국은 강력한 주정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마치 세계 경찰처럼 행동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주정부의 세금이라든지 주정부의 예산이라든지 전혀 관여를 못해요. 미국은 강력한 지방자치 제도가 권력 분산을 이뤄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만 달러, 6만 달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어쩌면 눈을 밖으로 돌려서 그렇죠. 전 세계 일에 예. 일일이 이렇게 그런 이제, 관심을 갖는 예. 전 세계라든지 뭐 미국 전체적인 일에 관심 갖지 거기는 뭐 사형제도도 다 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법률, 뭐 예산, 세금 다 주별로 달라요. 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하고 청와대 소수 데리고 쫙 갑니다.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쫙 온 국가가 소득주도 성장 쫙 가잖아요. 분명히 여당에서도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당 아닌데 있는데도 있죠. 말을 못하죠.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또 공천 못 받을 공천도 못 받고 정치적으로 이제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이양수 의원 하나만이라도 야당 의원이지만 청와대가 잘하는 건 좀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의원 내각제라면 제가 가끔 논평이라든지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밤잠 안 자고 발품 열심히 판다 열심히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예. 단 방향이 이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서 좀 과하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잘한 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청와대 일방적인 어떤 정책 진행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누구 편을 한쪽은 편을 들고 한쪽은 반대를 하고 또 논평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이런 중심이 돼서는 되는 것보다는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우리 동네 지역구 갔더니 이런 얘기하더라 이런 단체 대표들 만났더니 이런 얘기하더라. 하면서 그런 집단 지성들, 국민들의 생각들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서 여과 없이 막 모여서 거기에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나온 결론,
이것이 국민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돼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지 이 의원들은 저 유권자들이 생명이에요. 네. 유권자들을 말 안 되면 다음에 반드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얘기를 하면 바로 와서 그걸 정책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것이 바로 국민 뜻에 따라서 강물이 흘러나가는 데에서 제방을 바로바로 쌓아주는 국민 뜻을 바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의원 내각제 또는 권력 분산형 총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더 국민 뜻에 맞는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맞는 정치 질서가 잡히겠죠. 아,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중임 정도 대통령제 4년 중임 정도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이양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야당은 무조건 말목 잡고 여당은 못해도 무조건 편들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누구나 의원 되면 바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대통령 중심제에서 기인한 거다. 그래서 의원 내각제로 우리도 선진국처럼 가려면 가야 된다. 미국은 우리랑 다르다. 거기는 자치단체가 각자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국내에서는 그렇게 펼칠 수가 없다. 우리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마음이 이제 의원 내각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얘기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아주. 이 의원 내각제나 이 권력 분산형 제도가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반드시 넘어서야 되는 그 시대적 과제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6만 달러로 가려면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1인당 GDP를 얘기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달러에 근접한 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체적...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싸우니까요. 여야 정치 제도를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리고 이 정권 때는 이런 정책. 분배 정책. 이럴 때는 성장 정책. 기업들이 도대체 어디다가 뭘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될지 몰라요. 기업은 건들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아, 기업은 건들면 안 되죠. 기업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젖줄인데 우리 국민들 경제의 젖줄인데. 기업이 잘 되도록 시장 경제에 기반해서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시장에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좀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바꿔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극단적이라서 기업들이 대선 1년 전부터는 투자를 안 해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집권한 다음에 한 6개월 1년 쓱 지나가지고 아 이제 요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이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저 개선되려면은 의원내각제로 가야 되고. 저는 이번에 삼성, LG 뭐 대기업들, 그것도 오너들이 전부 그 북한의 경제 담당 부총리가 그 앞에서 불러서 훈신가 뭐 듣는 그런 동영상 보면서 막 속이 터지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가도 그죠? 최고의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고 내가 뭐 그 사람들 편드는 건 아니지만 30조 하는 회사가 3조 하는 나라의 경제 그것도 총리도 아니고 뭐 부총리인가 부자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죠? 하는 게 참 가슴이 좀 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저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뭐 우파좌파를 떠나서 그냥 뭐 경제인 중에서도 내가 뭐 재벌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닌데 예, 저도 뭐 우리 이양수 의원하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우리 또 민주화를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네,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까.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죠. 네. 대통령이 가자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가 거기도 그 문제가 네, 되는 건가요? 그럼요. 예.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이든 누구든 부당한 요구라고 하면 아, 난 못 간다. 나 바빠서 못 간다. 아, 난 거기 뭐 북한에 가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아직 없다. 하고 안 가면 그만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가자는데 안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가 해체되죠. 그런 전례도 있고요. 국제그룹 맨날 뭐 그랬고 많았죠. 많이 있었죠. 예. 국제그룹이 대표적으로 그랬죠. 예.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순간에 네. 빨리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나 권력 분산형으로 갈아타는
그런 국민적 동의라든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이번 5년 또 넘어가고 네, 이원 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쪽으로 빨리 근데 뭐 저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저는 엄밀히 얘기하면 의원내각제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원 집정부제는 총리하고 대통령인데 권한이 서로 중첩돼요. 그러면 네. 또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의원내각제인데 국민들이 의원내각제 저 의원들 저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 이 맨날 쌈질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맡겨?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그럼 이원집정부제 양보해서 이원집정부제도 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내각제가 되면 의원들이 똑똑해집니다. 국회가 훌륭해져요. 그리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투른 그런 정책결정을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인데 네. 의원내각제가 되면 의원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능하게 보는 의원이 되지 않는다. 안 되죠. 지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의원들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죠.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눈치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야당은 대통령 발목만 잡아야 그렇죠. 돼요. 그런데 의원내각제가 되면 누구를 보냐면 국민을 봅니다. 유권자를 봐요. 네. 말 안 들으면 떨어지니까요. 말 안 들으면 정권을 잃으니까. 유권자들이 하란 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대통령 중심제. 그죠? 의원내각제 여기 대통령 중심제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질문 또 드려야 된다. 그러면 보수 통합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수 통합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뭐 부정적이면은 이게 선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거는 뭐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배지 못 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배지를 달고 못 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0에서 5 정도 된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그 이념적 스펙트럼은 한 4에서 10 정도 됐습니다. 네. 한 6대 5 정도 됐어요. 즉 그릇이 여기는 0에서 5만한 그릇이고 여기는 6에서 10 정도 된 4에서 10 되는 큰 그릇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릇이 이 그릇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다 안 차도 여기보다 숫자가 더 많았던 거죠.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새누리당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화가 됐죠. 그래서 중도와 좀 보수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네. 작은 그릇 두 개가 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는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한테 판판이 깨지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승리만을 위해서 이제 이 보수가 뭐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된다. 정치적인 어떤 승리, 어떤 기계적인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이 보수들이 이 두 보수 정당이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화학적으로 결합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화학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싸울 거면은 차라리 뭐 보수 통합 안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뭉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뭉쳐야 생존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국가는 좌우의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네. 지금 보수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질이 멸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좀 참고 나를 좀 양보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당내 얘기 좀 할까요? 김병준 위원장 평가 좀 해주세요. 김병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서서는 저는 일단 당의 품격은 과거로 회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좀 올라갔다. 일단 그 전 대표께서 네. 워낙에 홍준표 대표랑 또 많이 또 부딪혔지 않습니까? 우리 이양수 뭐 조금 부딪혔죠. 네, 조금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홍 전 대표께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네. 우리 당이 이제 좀 품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김병준 위원장 들어오신 다음에
뭐 상당히 이제 그 쓰시는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뭐 상당히 뭐 제가 보기엔 좋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시고 네. 네. 오랫동안 특히 뭐 텔레비전 같은 데 나오시거나 이럴 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 전에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요. 무슨 이거 뭐 지역에서 뭐 돌아다니면서 10표, 20표, 100표 얻어놓으면은 텔레비전에서 말 한마디 하면은 1000표, 2000표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어져서 네. 그런 게 좋고 그다음에 흔히들 뭐 지금 너무 그 김병준 비대위가 혁신 작업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들 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물이 100도씨에서 수증기로 변화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야 됩니다. 지금 혁신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당원 단계라든지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네. 조강특위를 통해서 인적 혁신도 어느 정도 기할 것 같고요. 물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적인 인적 쇄신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정기국회가 있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국회가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한국당 현역 의원들을 갖다 예를 들어 힘을 다 빼버리면 이 사람들이 내년에 제대로 된 그 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현역 의원에 대한 쇄신은 조강특위에서는 제한적이 될 거고 네. 현역 의원에 대한 인적 혁신은 아마도 내년 말 그 총선을 앞두고 네. 내년 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이번에는 좀 현역은 제한적일 거고 당협위원장 중에서 당협을 잘 관리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을 저 손대기 시작하면 파장이 커지죠. 예, 파장이 커지고 당내 분란이 생기고 그다음에 현역을 힘을 빼버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당에 투표할 때 투표를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좀 과하고 지나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할 때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협조 안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건 나중에 총선 때 공천으로 아마 쇄신이 될 거고 우선은 당협 위원장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김병준 위원장이 혁신의 에너지를 축적시키면서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군사회담 합의한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다. 우리가 또 남북 평화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디딤돌로 가야 된다. 특히 막 정찰하는 거 이런 거 없앤 거에 대해서 군인 출신 여러 장군들은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그러면 저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고는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0.01%라도 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양수 의원은 이거 남북 군사회담 내용 이렇게 보시면서 좀 우려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잘한 건지. 저는 이제 국민들이 좀 디테일한 면까지 좀 이런 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남북 평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뭐 통일 이런 문제에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디테일한 걸 못 보거든요. 사실 이번 군사 합의는 세계적인 군축 협상과는 반대로 가는 협상이었습니다. 네. 헬싱키 조약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군사 군축 협상 조약인데 뭐냐면 공격용 무기는 양측이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찰은 서로 강화하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무기를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봐야 진짜로 줄이네. 진짜로 줄이네. 그래야 신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정찰은 강화해. 정찰과 감시는 강화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이는 거. 이게 군축 협상입니다. 이게 군사 합의예요, 제대로 된.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군사 합의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거 정찰기 없앤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 드리니까 이거 좀 큰일 날 일이네, 그러면. 제가 빚이 있어요, 우리 앵커한테. 네. 근데 내가 지금 못 갚아요. 나중에 네. 갚을게. 네. 근데 앵커가 나한테 너 돈이 있잖아. 돈 있으면서 왜 안 줘? 네. 야, 우리 집에 와서 봐라. 내 통장이고 뭐고 좀 다 봐라. 네. 보여주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여줘야 믿습니다. 근데 정찰기를 없애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난 일이다. 정찰기를 이제 없애는 게 아니고 뒤로 빼는 거죠. 그게 없애는 거죠. 네. 그 아주 이제 비무장지대라든지 언제든지 상황이 생길 만한 지역에서 정찰기를 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상 뭐. 이거는 거꾸로 가는 조약이에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그거 하나만 딱, 그 하나가, 그러니까 눈이 없어지니까요. 그럼요. 예. 팔다리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정찰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막 항공기가 엄청나게 다녀요. 민간기도 다니고 군용기도 다 다니고 그럽니다. 북한은요. 없죠. 없어요. 한 대 떠 있어요. 군용기 한 대. 우리는 군용기들이 막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름이 없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못한대요. 정찰을 못한대요. 우리도 정찰기 그거 비싸게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원래 정찰기가 없는데 우리만 정찰기를 뺀다. 그러면 이건 쌍방 합의가 아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군축 협상이면 저쪽도 늘리고 우리도 늘려야죠. 네. 정찰기는 늘리자. 네. 정찰기는 늘려야 되는데 줄였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또 줄였고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일부 그 군 출신 장군들은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거의 내놨다 말이야. 제가 지금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다. 근데 국민 청원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막 청와대 국민 청원도 받고 있던데요. 뭐 여기서 이제 뭐 과하게 얘기하면은 뭐 반평화 세력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뭐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죠. 네. 평화의 근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찰기를 이거 뺀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요. 우리가 무슨 뭐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공격하고 그러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항상 전쟁에 대한 과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한테 막 심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이익을 보려는 집단 아니냐. 라고 하는 자꾸 주장하니까 제가 전쟁 얘기는 생략할게요. 근데 군축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찰은 강화하고 공격용 무기는 줄여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했고 그리고 저쪽은 북한 쪽은 뺄 정찰기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만 뺐다. 이게 같이 빼기로 했다. 같이 빼기로 했다. NLL도 마찬가지예요. NLL도 마찬가지인 게 NLL 기점으로 해서 같은 키로수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하고 저쪽은 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 해안선이 훨씬 길고 거쪽에 해안포가 많다 그랬는데 북한의 해안포는 우리나라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항구로 공격해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위협이 안 되는 해안포를 가지고서 우리 저쪽이 더 많이 양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청와대의 잘못된 얘기인데 지금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군인들이 협상했다면 이런 협상 안 했을 거다. 청와대에서 주도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장사정포 같은 경우만 해도 없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살려놨지 않습니까? 사실 장사정포가 우리나라 수도권 주민들한테는 가장 큰 위협이죠. 근데 네, 장사정포는 다연장 로켓포잖아요. 그렇죠. 이 장사정포가 사실은 우리 수도권 주민들이 거기에 그게 날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인데 그거에 대한 건 하나도 안 하고 네. 예, 정찰기라든가 이런 거 한 거는 전 잘못된 협상. 만약에 우리 군인이 협상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랬겠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역사에 정말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까요? 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준비한 뭐 질문을 다. 글쎄요.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평화 세력이다라는 그런 민주당으로부터 얼토당토하는 공격을 받으면서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좀 국민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네. 판문점 그 비준 그에는 판문점 선언 비준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그동안은 현대나 이제 이런 데는 민간 회사가 북한에 투자를 한 거죠. 네. 개성공단도 기반시설은 그래도 뭐 남부협력기금이 들어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투자는 민간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 세금으로 북에 대한 지원은 사실 아직 없어요. 네. 있어도 조금 아주 허락을 받고 적은 규모에서 이루어져요. 남북경제협력기금이 사실 국민 세금의 성격이 있죠. 성격이 있는데 그거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이 네, 됐던 그렇죠. 거죠.
근데 포괄적으로 문재인 정권한테 위임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 10조, 20조, 50조 이렇게 해갖고 북한에 지원했다. 이거 뭐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00조, 200조, 300조를 북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행정부한테 일괄적으로 위임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큰 사업에는 사업별로 우리가 지금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포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세목별로 국회에서 따져가지고 정부 거 예산 깎고 넣고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고 국회에서 하나하나 점검 받아서 해야지 국민들도 안심하고 그리고 행정부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뭐 마구 퍼줄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만에 하나 실수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은 다음에 지원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는 아직까지 북한의 대규모 지원이 안 됐는데 북한의 대규모 국민 세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비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요즘 여론조사라면 판문점 비준에 찬성하는 분 그러면은 그게 뭐 언론에 보니까 더 높게 나와요. 반대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찬성을 이게 더 높게 나와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렇게 묻진 않고 판문점 선언 비준안에는 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을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요. 라고 물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 국민 세금이 북한으로 내가 낸 세금이 북한으로가 지원되는 거면은 다른 얘기죠. 국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가야지 어떻게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이양수 의원하고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저는 많이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야, 이 프로가요. 좀 공부도 하는 프로예요. 네, 여러 가지 이슈도 보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공부 많이 됐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후진성 그리고 왜 정치인이면 건달이니 양아치니 이런 용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그런 조건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 이게 빨리 의원 내각제로 가야지 의원 하나하나가 정말 품격 높은 그러한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주의 깊게 들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양수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주간 박종진 MC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